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디다꾸라는 디지털 다이어리 꾸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3월의 주제는 3월 하면 떠오르는 꽃인 벚꽃을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날에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으로 미리 스케치를 해줬고,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합쳐주려면 제가 지난번에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꼬집는 제스처를 취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레이어 보시면 4와 5를 이렇게 꼬집어서 합쳐줘도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도 합쳐지기도 한답니다. 늘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씩 복사를 해주고 눈을 꺼주고 이두 개들을 합쳐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그림자는 따로 없기 때문에 레이어를 복사해주고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회색으로 채워준 다음에 조정해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클릭해줘요. 그러면은 레이어를 클릭하면 제가 레이어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칸이 되는 거라서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 보이시죠? 흐려지는 효과. 그래서 원하시는 정도를 맞춰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원래 거를 눈을 키고 확대를 한 다음에 위치를 옮겨줍니다. 그러면 간단한 그림자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꾸며봤고요. 저는 스케줄을 아무래도 많이 넣기 때문에 좀 까득까득 채워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백을 조금 많이 두는 식으로 꾸며봤습니다.
뭔가 저는 꼭지점 같은 데는 뭐가 들어가야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벚꽃을 넣어줬고, 중간중간 떨어지는 꽃잎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만들고 공유드렸던 스티커와 이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체리 블러썸을 표현해줬고요. 뭔가 이런 깨알 포인트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너무 귀엽죠? 여기 친구들이랑 여기 배경은 제가 블로그 크루로 활동했을 때 지원받았던 디지털 스티커고요. 여기 벚꽃은 제가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일정으로 3월 페이지를 완성해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스케줄러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여백이 많은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번 3월 저의 목표는 식단 세우고 유산소 하기가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디다쿠에 사용된 저희 벚꽃 이미지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다이어리도 봄봄하게 벚꽃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